말띠는 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탄탄대로 무해무탈. 그래서 이번에는 또 우리 말띠분들, 예. 말띠분들 또 운세 알아볼 건데, 네. 선생님 말띠분들 중에 우리 56세 말띠분들을 말씀해 주셨어요. 네. 일단은 이 운세 알아보기 전에 이분들 또 성격과 특징은 좀 어떨까요? 성향? 달려요. 진짜 말처럼 꾸준히 달려왔어요. 네. 많이 내가 열심히 한 것만큼 커다란 성과는 없었겠지만, 올해, 작년에, 해갖고, 그다지 힘들진 않아. 올해는 특히 내년에 7술에도 좋고, 올해가 좋으니까 내년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. 말띠는 말 그대로 쉬운 6살 말띠는 단은 아니에요. 단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탄탄대로 무해무탈. 내가 뭔가를 동호를 해서 일을 벌려야 돼. 확장을 해야 돼. 하고 다 좋네. 돈 안 떨어지고 힘들었던 거를 거둔다 그래. 쉬운 6살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래. 10명이면 8명, 7명은 괜찮아.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 그냥 10명 기준으로 했을 때 그만큼 올해 쉬운 6살 말띠는 괜찮다. 특히 여자들은 근데 조심해야 돼. 여자들은. 남자들 사업하는 사람이나 근데 여자들도 사업하는 사람들은 괜찮거든. 남자처럼 사니까. 네. 활동적으로 사니까. 근데 여자들은 뭘 조심했냐. 여기선 건강. 병원에 신세질 일이 좀 생길 것 같아. 여자들은 그것만 조심해주면 돈이라든가 확장을 한다든가 뭐 장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괜찮아. 이동을 해야 될 사람들은 뭐 가게를 옮긴다거나 사업 터전을 옮긴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옮겨도 괜찮다니까. 그럼 이분들 56세 분들은 좀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겠다. 그런 것도 괜찮아요? 해라고. 장사도 괜찮고. 올해는 괜찮아요. 다는 아니에요. 이제 대체적으로 봤을 적에 10명이면 한 7명은 괜찮아. 걔 중에 3명만 그런 3명 정도만 30% 정도만 그렇다는 거지. 누군가를 동원해도 될 것 같고. 근데 올해 이 56살 분들은 무속을 믿으면 무속 집에 가서 많이 빌어라 이렇게 나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가서 열심히 아멘을 해야 되고 이런 기도의 힘을 여기서 좀 빌어야 되는 사람들이야. 56세. 그러면 먹을 거 진짜 일하는 거 안 떨어지고 꾸준히 할 수 있대요. 그럼 이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? 56세 말띠를 통틀어서 봤을 때는 크게 조심해야 된다 하면은 없고 잘게 조심하는 건 내가 하고 넘어가라. 크게 뭐 암병에 걸려서 너 뒤질 거야. 수술은 할 수겠지만 완치. 그만큼 좋다는 얘기야. 만약에 내가 어디가 암이 걸렸어. 그건 초기에 발견이 돼서 아니면 알았던 사람들 빼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. 좋은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큰 병이 걸렸는데 이게 작은 병처럼 금방 내 괜찮아질. 그럼 운이 그만큼 괜찮다는 얘기지. 그죠. 그죠? 크게 사고가 그냥 빵 날 거를 조그맣게 해고 많은 거지. 운이 좋으니까. 비유를 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. 그러니까 인연줄은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. 네. 감사합니다. 네.